안녕.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야 경제 얘기인데. 재미있게 들어봐. 최근 22 총재가 뭔 소리 했는지 알아?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 때랑 비슷하다라네. 헐, 대박이지. 1920년대 대공황, 기억나? 그때 세계 경제 막 망가진 시기잖아. 근데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댔어. 이유가 뭘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에, 공급망 문제에, 심지어 전쟁까지 다 얽히고 설켜 있거든.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불황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현지 시각 20일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불황 때와 비슷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22 총재가 진단했다고 보도했어.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 IMF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1920년대와 2020년대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눈에 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고.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자유무역의 약화와 기술 발전 측면에서 두 시대를 비교했다고. 그러면서 현재 세계 경제가 경제민족주의, 세계 무역 붕괴, 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의 압력에 버금가는 균열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어.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현대 중앙은행들이 구조적 변화를 관리할 도구를 갖고 있다고 짚었어. 그는 1920년대에는 근본 이제 고수가 주요국 경제를 디플레이션과 금융위기로 밀어넣었다며 당시 통화정책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어. 반면 오늘날 우리는 전임자들보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대. 라가르드 총재는 또한 2022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을 평가했다고. 그는 중앙은행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할 때 심각한 고용 악화를 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하지만 2022년 말 이후 유로존에서는 고용이 280만 명이 늘었다고 짚었다고.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이 실업률 증가를 피하면서 2년 이내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다고 말했어.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도구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라고도 평가했어.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화 후퇴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의 부분적 해체,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 등 현안이 중앙은행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어. 그는 통화정책 이반자들에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도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 내용 정리해줄게 들어봐.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22 총재는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어. 몇 가지 주요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경제적 국수주의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각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자유무역의 약화 두 시기 모두 자유무역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기술 발전 1920년대에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현재는 인공지능 AI와 같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현대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관리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어. 혹시 1OES를 염두에 두고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이는 1920년대와는 다른 점으로 당시에는 근본 이제 고수로 인해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금융위기에 빠졌었다고.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다들 주식 살 때 조심해야겠지? 투자도 미리미리 공부하고 대응해야 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 1920년대 경험이 있으니까 같은 실수는 안 하겠지? 어쩌면 대안이 원 에코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원 OES 자산중 거토큰이 신금융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해봐. 앞으로 경제 뉴스를 잘 챙겨보자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안녕.